다음은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롤랜드라는 브랜드네요. 또 이걸 이 약들도 구입하게 된또 계기는 어떤 계기였나요? 일단은 이게 중고 거래를 했고요. 이제 제가 뭐안 쓰던 아코디언이 있었는데 이제 잘안 쓰던 아코디언이 있는데 또 아는 아코디언이스트가 또잘안 쓴다고 그래갖고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 아코디언은 제가 옛날부터 관심이 많아서 아, 이거는 전자 예, 코디언이라는 전자 거군요. 아코디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바람을 넣고 이렇게 해도 전기가 없으면 이게 소리가 안 나고 그냥 생소리 안 나고요. 바람이 역할을 합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만약 전기만 공급되면 그냥 실제 아코디언이랑 비슷한 원리로 이제 작동을 해요. 한번 그러면 지금 건전지 10개가 들어왔거든요. 아. 좀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스위치를 키면은 이제 작동이 되는데 이거 똑같이 이제 은색 스위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근데 사실은 이게 이것도 리드로 똑같이 소리를 내는 거는 맞죠? 아니요, 스피커로 나오는 겁니까? 이거는 예 스피커로 지금 여기 스피커로 나온 거고요. 아. 그 아코디언 음색을 어떻게 보면 그 샘플 시켜서 예 그럼 이제 바람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겠네요. 바람이 센서인 거겠죠? 약간 그 볼륨 페달처럼. 근데 그거를 바람으로 컨트롤을 하게끔. 그래서 근데 느낌은 물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 원리는 그래서 리드도 이제 다할수 있고 소리가 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컴퓨터랑 연결되거든요. USB가 들어가서 그걸로 그 리드 성향 자기가 원하는 리드 성향을 다운을 받아갖고 넣어서 로봇으로 다할 수가 있어요. 음색도 조절이 예. 가능하다.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어쿠스틱 소리는 사실 저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는 잘안 쓰고 있고요. 사실 여기 또 엄청난 일이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키보드에서 나는 소리를 다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소리를 제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이제 프리셋 저장이 다 돼서 여기서 제가 상당히 많이 쓰는 거는 이 아마 이거 그 로랜드 하면은 로랜드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보컬 스캣 음색을 아마 텍식스라는 그 소리를 아마 샘플을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건 강약에 따라서도 샘플러네, 일종. 예. 그런데 아코디언에 또 느낌이 있어서 키보드랑 치는 거랑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특히 이거는 이제 스트링 같은 거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바람을 팔로 조절하는 거잖아요. 강약 조절하는 게 조금 수월하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낮은 음이 나오네요, 생각보다는. 아, 그리고 그 저음은 사실은 제가 또 그걸 설정할 수 있는데, 이 베이스 파트에, 아. 이거는 그리고 보잉하는. 그 느낌도 저기서 예. 살리는구나. 물론, 음색이나 이런 건좀 아쉬운 게 있지만. 아, 그리고 또, 전자 아코디언은, 원래 아코디언이 처음에 이제 하시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이 바람 이것 때문에 이제 어깨에 막 이제 아 무리가 생기고 그러는데 이 전자 아코디언은 이제 바람 통을 안 쓰고도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특히 음색에 따라 그러는데 비브라폰 소리거든요. 예, 바람 없이도 소리. 예,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연습할 때아 조금 오늘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손가락만 연습. 연습했어요. 아, 습관적으로 잘
감사합니다. 예, 하지만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네. 굉장히 좀 오묘하네. 예. 이게 뭐 사실 뭐 똑같은 어찌 보면 컴퓨터 막 건반으로 가지고도 컴퓨터 막 똑같이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네, 뉘앙스도 다르고 조절하는 것들이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되나 미세하게 조절도 예.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 생각에는 많이 안 팔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 연주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 비싸거든요. 아. 예, 이게 아마 지금 요게 한 550만 원 정도 하고요. 아. 옛날에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가격이 너무 세서 사실은 그 돈으로 좀 다른 좋은 아쿠드는 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롤랜드에서는 아마 이게 이태리에서 이렇게 연구를 계속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날이 어쨌든 기술은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어떤 전자 아코디언 쪽을 연주하는 사람이 국내에 많이 있어요? 아니면 얼마 정도? 그거를 갖고 계신 분들은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제대로 활용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컴퓨터를 또 이렇게 특히 우리나라는 또 이게 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니까 트로트 것도... 쪽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아코디언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이게 어쨌든 뭐 이게 이거 저도 사실은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아. 근데 컴퓨터를 안 쓰는 대신 아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이제 이게 약간 원맨 밴드라고 이제 드럼 소리도 같이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서 아. 예 이런 소리 같은 혼자서 뭐 약발을 다닐 때 시장에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소리 듣고 야 안 굶어 죽겠구나